안녕하세요. 전문 MC 김호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 또는 유명인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본인이 직접 사인한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좋으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명인들의 친필 사인이 든 애장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릴 순 없잖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자회를 시작을 해서 경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 대금은 그냥 뭐 저희들이 어떻게 따로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했을 것이냐?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거기에 실업 청년들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예술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화예술인 돕기 바자회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홍보원과 함께하는 실업청년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문화홍보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돕기 바자회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서울문화홍보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 뒤로 탁 돌으시면 바로 종로경찰서와 그 옆에 골목이 보입니다. 그 종로경찰서 옆에 골목에 보면 서울문화홍보원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 서울문화홍보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정확한 요일과 시간은 저희들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명인들의 애장품을, 친필 사인이든 애장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애장품을 구입하신 기금이 또 이렇게 멋진 곳에, 좋은 곳에 쓰인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께 경매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은 안내 말씀을 전하셔서 이번 경매 바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물건도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 좋은 일도 함께 하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일과 시간 정해지는 대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홍보원과 함께하는 이 바자회 많이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